잘난 마음도 그지 뱃속으로 행차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일 수 있어. 천국에. 정말 배우라는 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지금도 햄릿 하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은 항상 있거든요. 배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인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하기 힘들다.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든지 정도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00m 경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마라톤이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따라가면서 늙음에 대한 경험을 많이 논하주는 게 좋겠다. 뭐 연극은 거울 같은 거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극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맡은 역할로 변신한다고 하지만 그 변신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저를 찾는 일이거든요. 공간은 한정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연극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게 내가 연극을 하는 의미다. 오늘 이 운명의 이야기를 이 무대 위에 배우들이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맡았던 햄릿이랑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맡은 햄릿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참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수상자들끼리 모여서 햄릿을 하자. 그런데 저보고 햄릿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나이가 있고 이 보는 사람한테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하겠다. 햄릿 아버지를 할 테니까 햄릿은 젊은 사람을 쓰는 게 좋겠다 이랬어. 근데 뭐 도저히 뭐 수상자들끼리 하자라는 원칙으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하면 그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의 과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야, 저 늙어서 주책이다 이제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결국 저는 무대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염색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의 흰머리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입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그것을 믿고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햄릿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햄릿으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부단한 노력이 집중력과 또 몰입 네. 또는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 무대 연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와 달라서 결국은 어느 만큼 그 경험을 갖고 있느냐, 어느 만큼 삶을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이 붙는다, 묻는다 이런 얘기는 삶의 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온 그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거는 아마 젊어서 이것을 봤던 분이 느꼈던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사 인터뷰를 보니까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배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연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흉내내거나 뭘 해보일 수 있는 거는 뭐 길 가던 어떤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그 인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무대 연기는 어느 만큼 그 경험을 갖고 있느냐, 어느 만큼 삶을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헤스페르디스 공주! 엔티오크스 왕이 티레를 침략했습니다. 왕에게도 살인자 살리아드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햄릿이 있죠. 어떤 때는 지적인 우유부단함, 어떤 때는 정말 더 행동적인,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햄릿, 다양한 햄릿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라, 살아있음. 그만큼 이 고통, 길, 깊어질 뿐이. 폴스트 메루는 제가 햄릿 다음으로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말이라는 짐승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따름 채찍으로 날 때리긴 했지만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그저 장난이었거든요. 난 그게 장난이라는 걸 곧 알아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빨을 딱딱 부딪혔지요. 10년쯤 뒤에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아, 이 늙어가는, 죽어가는 그 말의 입장의 그 얘기를 정말 기운이 없을 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배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배우란 일이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Thank you.